안녕하세요. 지금은 하네스 테스트로 지금 잠깐 나와 있고요. 지포스 테스트로 지금 나와 있어요. 지포스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? 스파이럴 해가지고 사지를 만들어서 낙하산이 빠지나 안 빠지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. 지금 이제 지퍼 사지를 어떻게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거는 이제 보통 저희들 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퍼 메시라는 값이 다 나오기 때문에 스파이럴 하면서 한 손으로 하면서 사지가 됐을 때 나가서 주자를 잡고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. 이걸 왜 하냐면 하네스 구조가 요 낙하산 쪽이 잘못되면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 손잡이를 뺐을 때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.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네스 테스트 기간에서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 테스트를 해로 지금 올려가려고 합니다. 입장에서 보겠습니다. 거기 황 선생님이 원전 선생님이 패러글라이딩 하세요. 먹었다고요? 네, 제가 잘 알아요. 어? 무슨 장사 하세요? 어? 우리 보면 아시겠다. 네네. 우리 보면 어? 네? 가족들 한 명 오시면 제가 사진 멋지게 찍어드릴게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아우 글라이더 올라간다. 나가지 마. 사진 찍게. 나가지 마. 나가지 마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지금 뒤에 있는 파일럿분이 안 나오고 기다리고 있어요. 사진 찍으라고. 잠깐만요. 네, 자 V 한번 할게요. V 하나, 둘, 셋. 좋아. 한 번 더. 자, 하나, 둘, 셋. 아 배경 너무 멋지다. 자 팔 한번 이렇게 하시고 하나 둘 셋 좋아. 이야 멋지다. 갑니다. 좋아 출발. 이 앞번에 한번 하고 왔는데 낙하산 빼고 나니까 테이프를 안 발라놨더라고요. 만약에 습관적으로 이걸 바로 폈다면 이 낙하산 펴졌겠죠. 빼고 이제 들고 있었지. 들고 있다 보니까 나무 클럽 보냈구나 이거. 이건 하나 더 리버서블 하나씩 해야 돼서 제가 테스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하네스 G 테스트, 중력 테스트는 잘 마무리됐고요.
오늘 하네스 종류를 한 세 종류를 했는데 비행횟수가 좀 많았어요. 초반에는 비행을 하고 고프로로 다 촬영을 하면서 했는데 G값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인식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뭐 아무 이상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